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가스오우동과 막걸리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수박도 있고요. 청양고추와 대파를 감당할 수 없게 때려 박았다는 얘기죠. 지가 무슨 홍길동이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만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우, 매콤해. 청양고추를 얼마나 때려 박았는지 아주 그냥, 아우,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가스오동은 국물 맛이야. 어우 매워. 자, 장수 막걸리. 정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미안해. 원래 그런 거야, 인생. 자, 우리 모두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 마치 대전역에서 먹던, 가락국수라고 하나? 가락국수 생각이 나네. 아우, 바로 이 맛이야. 밥 먹다 말고 수박. 과일도 반찬이야. 술도 반찬이고. 과일을 반찬처럼 먹는 사나이. 그래서 과식을 방지한다는 얘기야. 머리 잘 돌아가, 머리. 엄마 닮았다, 엄마. 우리 엄마 IQ 160, 나 150. 서울대 나온형 140. 화공학 박사 130. 이 우동을 보면은 대전역에서 먹던 우동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니까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잔발 0시 50분. 밥 먹다 말고 이게 웬일이니? 정신 차려. 그래서 조회수가 안 오르는 거야. 아유. 아예 예명을 조회수라고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회수입니다. 성은 조씨고요. 네. 아, 조씨 가문의 회수입니다. 조회수. 그나저나, 예. 후리안 닥터 MS. 네. 라방 쳤을 때, 네. 우리 찐팬, 네, 찐팬들 애칭을 정했다는 거. 빵빵이. 아우, 좋아. 좋은 일이 빵빵 터질 거야. 동네 형이 밀어줄게. 왜 그런 양 있잖아. 나쁜 놈들한테 쫓기다가 마을에 우리 동네에 들어섰을 때, 네, 태산같이 듬직한 동네형. 아우, 매 청양고추 너무 많이 넣었어. 청양고추에 성깔이 딱 살아있네. 살아있네. 김 사장 인맥하고, 내하고, 에? 살아있네. 어머. 그래도 밥을 안 마르면 경범죄야. 3초 구류. 3초 기절. 유행을 많이 퍼뜨렸는데 광고계만 몰라. 직무유기. 빵빵 시리즈로만 광고를 찍어도 100개는 찍을 수 있어. 그냥 참고로 얘기한 거야. 강요하는 거 아니야. 김웅수의 묻고 떠블로 가. 묻고 떠블로 가. 그리고 김영철 선배님의 4달러 이후로. 힌트를 주는 거야, 그냥 내가.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한 머리 좋아. 엄마 고마워요. 좋은 머리 물려줘서. 하늘나라 살만해요. 근데 이상하게 청양고추 중독되면 답이 없어. 야, 중독성 있어. 그렇다고 뭐 마약류로 분류할 순 없잖아.
세상 부러운 거 없소이다. 막걸리 한 잔에 가스오우동 하나면 와우,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서. 거기 있다. 우동에다 씌워 그냥 이렇게. 와, 국물에 다 녹아있네, 청양고추가. 야, 너 야물딱지다. 인생을 좀더 야물딱지게 살아가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의 음식 한 줄평. 가스오 우동과 장수 막걸리가 만났다. 거기다 수박이 가세하니 임금님 수라상이 조금은 부럽소이다. 네 집 아들인지 말 잘해.